새벽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즐기는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골프를 잘 치려면 근본적으로 스코어가 좋아야 합니다. 스윙이 좋은데 스코어는 안 나온다. 이러면 골프를 잘 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골프 스윙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골프의 본질을 보면 적은 타수로 라운드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잘 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같이 치는 누군가보다 스윙도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훨씬 더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더 비싼 레슨도 받은 것 같은데 스코어가 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과 스코어를 못 내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겟 의지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타겟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딱 오셨을 때 뭐 타석 대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쉬실 때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동 타석으로 공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올라오면 여기 공만 보고 그냥 바로 공만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이 올라왔을 때 딱 본인만의 루틴으로 보고 어디로 쳐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타겟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분들은 골프 스코어를 잘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1자로 딱 맞춰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막 계속 쫙 하고 스윙을 이런 뭐 형식적으로 막 시킨 대로 그런 스윙을 하는 분들보다 여기에서 약간 우리 뭐 할아버지 스윙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르신 스윙. 저도 뭐 그런 스윙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딱 해놓고 계속 보면서 딱 보면서 그쪽으로 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스코어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겟 의지가 있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이병호 골프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도 허리어 프로젝트에서 스테이지 2 타겟 프로젝트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완전히 깊은 내용 차근차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으신 짧은 광고처럼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 셋업, 단순히 11자에서 발만 여는 게 아니라 몸을 아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열어주고 타겟 쪽으로 딱 보면서 그쪽으로 공을 계속 여러분의 스윙으로 치려고 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면 몸이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11자로 서서 삼각형 맞춰놓고 공을 딱 내려다보면 공밖에 안 보여요. 공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공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간 몸까지 열어주는 이 오픈 셋업을 취해주시면 이 공이 여기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픈 셋업을 하면 이 중요도가 50% 이하로 경감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타겟을 응시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공은 거의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타겟과 소통하려고 하는 지금껏 살아왔던 운동 방식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빼지 말고 이렇게 뒤로 탁 보고 그쪽으로 여러분들 스윙으로 계속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스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날아가는 거를 맞춰서 교정을 했을 때 연습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즉석복권 스윙을 하고 있다니까요. 딱 바닥만 보고 스윙을 탁 했는데 딱 봐. 아, 오른쪽으로 갔어. 저 슬라이스가 나요. 이런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허리어 프로젝트 스테이지 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타를 칠 수 있는 정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팔꿈치만 접어서 펴면 정타를 칠 수 있다. 이게 스테이지 1이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2는 오픈 셋업, 오픈 바디 셋업. 그래서 타겟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겁니다. 멤버십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도 한번 공 어디다 두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몸을 타겟 쪽으로 한번 보고 진짜 그쪽으로 스윙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골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셋업은
평생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잊지 마시고요.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